네, 아, 롬이란 분이 써주셨어요. 2공연 오려고 쿠바행 비행기 늦춰서 돈지롤 좀 했습니다. 우울한 인생에 힐링이 되는 노래 해주셔서 감사. 인도 수학자 ST 장원님 사랑합니다. 네, 아니, 그 쿠바행 비행기를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뽑았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인도라고 써 있어서, 이름이 롬이라서, 로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한류 스타가 된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하려고 인도 수학자 스타일 장원님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확좀 그렇네요.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게. 네, 쿠바 다녀오셔서 페퍼톤스 또꼭 만나러 오세요. 인도 수학자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네, 우울한 인생에 힐링되는 노래. 고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힐링받으려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캠프파이어라면, 응,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롤링테이프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에다 가져가서 다 읽을 거예요. 그만 좀 가져가세요. 집이 되게 넓은데도 발디딜 틈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득 찼거든요. 넓혀야 될것 같아요. 택배 박스는 왜안 버리는 거예요? 네. 혹시 다시 쓸 일이 있을까봐. 혹시 다시 쓸 일이 있을까봐. 전쟁 때 태어났어요? 저는 뭐, 네, 아직 그 클리넥스 반으로 잘라 쓰는 애들 있죠? 네네네. 제가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잘린 게 나은 거 알아요? 네,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거. 그게 나왔어요? 상품으로? 네, 요만하게. 요만하잖아요. 네네네.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요만하게 기본인데 요만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반으로 잘랐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네. 난 반으로 자르는 걸 좋아해. 깨달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불가에 둘러앉은 우리들 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감사합니다.